오늘은 121쪽이죠. 1쪽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자, 우리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그죠? 일단 우리 자산에서 지금 자산하고 있죠.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였죠? 그죠? 현외주 외상권. 그죠? 현외주 외상권. 아시죠? 현, 예, 주, 외, 상권,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요거만 공부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50% 시험에 현, 예, 주, 외상권, 그죠? 현금, 우리 지난 시간에 현금 했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요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그죠? 오늘은 이겁니다. 외상 이 부분. 아시겠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자산이라 하는 개념은 우리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뭐 돈을 빌려줬다. 그죠? 내가 막 현금을 100원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0원 빌려줬습니다. 그럼 받을 권리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거, 빌려준 것도 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권리, 그죠? 권리다. 요두 가지나, 그죠? 두 가지입니다. 소유와 권리가 자산에 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건 소유, 그죠? 요 소유, 소유. 이것도 소유죠. 소유, 소유, 소유인데, 요거는 뭐죠? 권리죠. 외상. 받을 권리. 예, 이걸 제가 그냥 전체를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그냥 외상이라 했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전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심화과정입니다. 그죠? 뭐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자, 받을 권리 있는 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돈 빌려줬다. 대여금. 또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받으러. 좀 물론 돈안 받았다 미수금,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거금, 그죠? 또 집세를 미리 줬다 선거 비용, 아시죠, 그죠? 이런 계정들이 받을 권리잖아, 그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제가 다시 이제 순서는 이건데 이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묶어서 채권, 수취 채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뭐죠?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이 있죠? 돈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안 받았다, 미수금, 그죠? 집세를 안 받았다, 미수 수익. 이거는 물건 팔고 안 받은 겁니다. 이거는 집세를 안 받은 거, 그죠? 이거는 예, 물건을 팔았는데 이것도 안 받은 거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품을 팔고 안 받, 돈안 받는 거. 이거는 상품이 아닌 거. 뭐 비품이나 주식이나 건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은 선거금이죠? 집세를 미리 줬다, 그죠? 그럼 이런 거 뭐라 한다? 선거비용, 이렇게. 아시죠? 이런 계정들. 뭐,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뭐, 가지급금. 돈은 지급했지만은 그 지출의 명세를 알수 없는, 이걸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산 처리해 줍니다. 가지급금. 아, 이런 계정이구나. 이해되죠? 그죠? 이런 등등을 우리는 자산이라 합니다. 받을 권리. 이걸 묶어서 우리가 권리다. 이라죠. 그죠? 이거, 이거, 이거. 그 제가 요걸 대표로 이래 뗀 겁니다. 외상 이래서. 아시겠죠, 그죠? 권리. 예. 그럼 이거 중에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요거 두개 있죠. 요거 두 개는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다. 상품 매출 채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나머지 쪽이죠. 이런 나머지는 기타 채권이다. 상품하고 관련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기타 채권 이렇게 구분하고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 기타 채권 계정 과목들은 아시겠죠? 그 계정의 쓰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올 동 말 동입니다. 그럼 무시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계정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런 계정 나오면 아 이게 자산 계정이라 하는 거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요 계정 쓰임 돈 미리 줬다. 그죠? 미수급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기는 팔고 팔았는데 상품이 아닌 거. 요거는 뭐 집세 같은 거 안 받았다. 그죠? 요거는 계약금 줬다. 요거는 집세를 미리 줬다. 돈을 지급했는데 가짜로 줬다. 그죠? 지출의 명세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계정이 되다 정도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죠. 그죠? 외상 매출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받으러 이제 이자 계산하는 거. 하여튼 아무튼 요거다. 아시고.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그죠? 요금. 요 계정 우리 쓰임을 한번 알아볼까요? 외상 매출금 하는 거는 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상품을 팔고 대금은 외상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거래는 이런 거 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계정 보세요. 만약에 내가 5월 1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 100원을 외상 매출하다. 외상으로 매출하다. 막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그죠? 거래가 생겼다면은 그럼 이걸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은 이 분개를 하게 되면은 상품을 일단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대변의 상품 100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자변은 뭐가 되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100원이 되겠죠. 그죠? 예, 분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번에 9월 1일 날, 이 외상값 중에서 100원 중에서 외상 매출금 100원 중에서, 그죠? 이 중에서 7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100원 외상값 중에서 다 받은 게 아니고 그중에 70원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70원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70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요 돈 들어왔잖아. 그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되겠죠. 외상값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100원어치 팔고 7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예, 11월 5일 날 1일 날 할까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죠. 그죠? 그 아직 30원 남아 있죠. 외상 매출금 잔액 30원은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회수불능되다. 회수불능되다. 돈 떼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고 30원 남아 있죠. 그죠? 요 남아 있는 30원 남아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30원 남아 있는데 돈 못 받았다. 뭐죠? 대손 상각비. 그죠? 예. 아, 대손 상각비가 30원이구나. 이렇게. 아시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외상 거래라는 거는 결국 이거죠. 그죠? 외상으로 팔고 돈 받고 그죠? 또 뭐 회수불능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건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뭐냐 뭐가 있나 이러면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그죠?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되어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물건값을 우리가 깎아 주는 경우도 있죠. 애누리 하는 경우도 있고 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고. 알겠죠? 핵심은 이거다. 그죠? 딱 세 가지 거래. 아셨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들 퇴직
급여 충당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무슨 계정입니까? 언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 직원들 퇴직금을 나중에 퇴사하면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저금해 놓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그죠? 예. 퇴직급여 충당금. 들어보셨죠? 그죠? 퇴직충당금. 예. 또, 만약에 우리 아파트 수리하기 위해서, 그죠? 대금 미리 좀 적립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수선충당금. 그 뒤에 뭘 붙여줍니까? 충당금이라 붙여주죠. 그죠? 충당금이라 해주죠. 그죠? 충당금. 미리 충당해놨다. 미리 저금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금, 저축. 그럼, 자, 돈 떼일 걸 예상해서 미리 저금해놓는 거. 그럼 뭐 할까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이라 합니다. 아, 이것도 있구나. 그죠? 기업에서는. 우리 개인은 없죠. 왜 안 하지만은. 아, 기업에서 이것도 하는구나.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대손충당금. 아셨죠? 다시 한번 더 시작. 대손충당금. 뭐 손상하기도 손상말도 쓰는데 요 말 많이 씁니다. 대손.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잠깐 봅니다. 요 경우 외상매출금 30원이 회수불능되다. 단 이 시점에 장부상에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10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렇죠. 대손충당금 30원, 외상매출금 30원 하면 되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30원이 회수불능되었는데 우리 장부에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20원이 있더랍니다. 2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대손충당금 20원, 대손상각비 10원, 외상매출금 30원. 그렇죠? 예. 이해하셨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이해되죠? 그죠? 그게 바로 대손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다시. 이제 그러면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또. 요게 나오죠. 요거. 아셨죠?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대손 해결을 합니다. 그럼 요 경우를 지금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경우, 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 정리해 봅니다. 대손이 발생되다. 무슨 말이죠? 회수불능되다. 이 말이죠. 그죠? 대손이 발생됐다. 30원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예. 그 대손이 발생하면은 분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거 분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차변에 예, 대손 상각비 30원.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외상 매출금인데,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상품 매출 채권에 한다 그랬죠? 요거는 보통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면 요걸 묶어서 뭐라 할까요? 그렇죠. 매출 채권이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요 계정 대신에 요 계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험에는 요것보다 요게 더 많이 나와요. 매출 채권. 앞으로 우리가 매출 채권 나오면 외상 매출금 받음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 하는데 더 쉽게 매출 채권은 즉 뭐다? 외상 매출금이다. 그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 계정과 뭐가 같다? 매출 채권은 같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는 요 계정보다는 요걸 더 많이 사용하니까 아, 요거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대비는 뭐가 될까요? 그죠? 매출 채권 30원 하면 되겠죠? 아, 되잖아. 요거 대신 요거 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 예,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이것도 그죠? 예, 기초 회계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예, 기본 과정에서도 또 우리 상식 제가 말씀드렸었으니까 예, 한 번 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달아주고 우리가 지금 심화 과정입니다,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걸 좀 빼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면 이거니까
한 번 더 제가 복수함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제 대손이 30원 발생했습니다. 자, 이 보세요. 발생했는데 이번에 우리 장부를 보니까 그죠? 대손 충당금이 100원이 있더라. 충분히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대손 충당금 30원. 요거 대신에 그죠? 30원 하면 되고 대변에 매출 채권 30원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됐죠? 두 번째. 그 이번에는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20원이 있더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차변에 뭐가 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20원. 또 대손 상각비 10원. 그죠? 대변에 매출 채권 30원. 됐죠? 예, 이런 분이 됐다. 그죠? 아시겠죠? 예.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회수불로 되었다 30원. 그럼 대손 상각비 30원, 매출액 30원. 충당금이 100원 있다 했습니다. 그럼 대손 30원, 매출채권 30원. 20원 있으니까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죠? 예, 매출채권 30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대손이 발생하고 나니까 결국은 붕괴가 전부 매출채권은 대비는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요거는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상각비. 충당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당으로 충당하면 되고, 요거는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20원 하고 10원 부족하죠. 부족분은 뭐라 했습니까? 대손상각비.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대손이 발생하고 나면 이제 이걸로 끝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돈 떼이고 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한번 찾아가 봐야 되죠. 그죠? 돈 혹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죠? 여기에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예, 다시 보세요. 그럼 만약에 회수한 경우다. 다시 돌려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단기분인 경우. 두 번째는 정기분인 경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단기분이라는 거는 원래 돈 떼이고 원래 받았다 이 말이고, 정기분이라는 거는 작년에 돈 떼이다가 원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기분이라는 거는 아직 원래 돈 떼이고 나서 원래 돌려받았으니까 마감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정기분이라는 거는 작년에 돈 떼이다 원래 받았으니 이거는 마감이 끝났죠. 그 차이죠. 아시죠? 그래서 단기분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장부 마감이 되기 전이다. 그죠? 마감 전입니다. 정기분이라는 거는 마감이 끝났다 이 말이죠. 마감 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마감 전이니까 취소하면 되겠죠. 취소. 마감 끝나버렸죠. 끝나서 이거는 그 회수한 만큼 충당금으로 다시 처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돈 회수했으니까 현금 들어왔겠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30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는데 취소 그랬잖아요. 취소하는 것은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걸 취소하죠. 대손상각비 30원. 요 경우는 대손충당금 30원. 요 경우는 대손충당금 20원, 대손상각비 10원. 그죠? 그래서 요렇게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취소하면 된다. 요렇게. 예, 세 가지 경우, 그죠? 요 회계 처리에 따라서 요걸 대변에 보내서 없애준다. 이겁니다. 상계.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충당금 처리하는 겁니다. 정기분이라 그래서 마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처리했든 간에 대변에 뭐라 한다?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회수한 경우, 다시 회수한 경우다. 이해되죠? 그죠? 예, 요렇게. 예,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하나 더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이거. 응? 응. 우리 충당금이 장부 있다는 거는 충당금을 미리 예상해서 설정했던 거잖아. 그죠? 그걸 그러면 설정할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뭐 이제 대손을 설정하다, 대손을 예상하다, 대손을 계산하다 이랍니다. 예, 대손을 예상하다 이렇게 100원을 예상하다 이런 식으로 대손 예상 돈 떼일 걸 미리 예상해서 그 금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00원을 만약에 예상한다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대손을 예상할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아셨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금년에 대손 충당금을 100원 설정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이 넘어간 게 있다. 정기율을 좀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여기 경우가 첫째, 우리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40원 있더라, 이겁니다. 장부에. 그럼 우리가 100원을 충당금 예상하는데, 작년에 2월 되어서 넘어왔던 충당금이 40원 있답니다. 그럼 얼마만 될까요? 그렇죠. 60원. 그죠? 그럼 이때는 60원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계를 차변에, 그죠? 요거 그대로 하면 되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6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원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번에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130원 있더라. 경우의 수죠. 그죠? 우리가 대손을 예상을 100원을 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설정했던 충당금이 넘어왔던 게 그죠? 13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죠? 100원이 필요한데, 장부에 130원 있으니까, 30원만큼 이걸 없애줘야 되잖아, 그죠? 30원만큼 다시 환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 30원만큼 빼줘봐야 되죠. 100원만 필요하니까, 그죠? 요걸 다시 빼는 걸 우리가 환입한다 이랍니다. 빼니까 반대로, 그죠? 차변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원 되고 요걸 이제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 이랍니다. 또는 대손상각비 환입이라 하는데 뭐 계정과 은행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들 많이 쓰니까 대손충당금 환입 30원 무슨 계정이다? 수익계정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계정과목 좀 정리해볼까요? 대손상각비는 비용계정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 요거 매출 자산 계정 맞죠? 그죠? 대손 상각비는 비용 계정입니다. 그죠? 대손 비용 계정, 요거는 무슨 계정? 환입은 수익 계정. 아시겠죠? 그럼 대손 충당은 무슨 계정이냐? 요거는 차감 계정이라 표현합니다. 차감 계정.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장부에다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재무 상태표가 있죠. 그죠? 이런 재무 상태표인데 여기에 우리 회사 금년 말에 지금 받을 외상값이 100원 있는데 우리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30원 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받을 돈이 얼마 있다? 70원 있다 이 말이 이래 표시합니다. 과거에는 차변의 매출 채권 100원 요걸 대변에 보내줬습니다. 대손 충당금 30원으로 표시했는데 지금은 요래 표시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럼 과거에는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을 때는 요거는 충당금이라 그랬습니다. 부채성 충당금. 그때 이름이 명칭이 부채니까 돈 나갈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 떼인다 이런 뜻이죠, 그죠? 돈 나갈 돈이 30원 있다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대변에 표시 안 하고 차변에 표시해서 요래 직접 요 차감하는 형식으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평가 계정이라 이랍니다. 정확한 명칭은 요 계정은 우리가 명칭이 뭐냐 하면 요 계정 있죠, 그죠? 좀 어렵죠, 그죠? 평가한다 해서 요 받을 돈 100원에서 30원 빼는 거죠, 그죠? 요 금액이 실제는 100원이 아니고 얼마다? 70원이란 말이잖아, 그죠? 그 가치를 평가한다 해서 평가 계정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 요거는 빼는 거니까 무슨 평가 계정? 그렇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빼는 거니까 요거는 평가 계정 이런 표현하죠. 그래, 이거는 결국은 부채의 성격 가지고 있다. 너무 나갈 돈이다, 그죠? 일단 고려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계정 우리가 지금 제가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적어놓고 나니까 좀 복잡한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은 대손을 예상하는 경우입니다. 대손 상각비와 매출 채권이고 충당금이 있으면은 차감하고 그게 많으면은 환입시게 된다, 그죠? 요 대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죠? 요 경우에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고 회수한 경우죠. 단기분과 요거는 두 가지다, 그죠? 단기분과 정기분. 단기분은 마감제이니까 취소. 정기분은 마감이 끝났으니까 취소를 못하죠. 그 금액만큼을 대손 충당 계정에다가 다시 적립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죠?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이 발생되고 그리고 회수한 경우가 있다, 그죠? 요 부분이 바로 대손 해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는 매년 나옵니다. 물론 매년 나오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추리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우리 이제 대손을 예상하는 경우죠. 그죠? 요거. 많이 나오죠. 그죠? 100원을 예상하는데 40원이 있다 그러면 60원 하면 된다고 분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분괴 물으면 이게 답이죠. 그죠? 또는 요걸 묻게 합니다. 대손 상각비 얼마냐? 이런 물어보죠. 그죠? 요 계정 얼마냐? 요게 묻기도 60원을 하기도 하고 요 분괴를 묻기도 하고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대손이 또 발생한 경우도 요게 많이 나오죠.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대손 상각비고 그리고 정기분 요쪽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거는 경우의 수를 그죠?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했습니다만 다 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 요 부분 외상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 부분 아셨죠? 예. 요 대손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손 예상, 대손 발생, 회수한 경우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따라 문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그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 146페이지 되겠네요. 그죠? 146쪽.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146쪽에 13번 문제입니다. 예, X1년도 수정전 외상 매손 잔액은 5천 있었다. 대손 충당 잔액은 3배는 있다. 그죠? 이 회사의 과거 경험상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간세 노선으로 추산하였다.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묻습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외상 매출금의 10%가 대손 추산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5천원에 10%니까 500원이다. 그죠? 500원.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이 얼마 있다 그랬죠? 300원 있다 이랬네. 요거 그죠? 대손을 500원 예상하다. 장부에 충당금이 300원 있다. 그러면 500원을 예상하는데 300원 있으면 얼마면 될까요? 200원. 그죠? 분기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변이 뭡니까? 그렇죠. 대손 충당금 200원이다. 이때 뭘 묻습니까?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얼마? 200원. 그죠? 정답. 아셨죠?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잠깐 넘겼어요, 그죠? 21번 한번 해볼게요. 21번 문제. 그 21번 문제는 거래가 세 건입니다, 그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21번. 대손 충당잔액은 30만 있다. 대손과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지금 거래가 5월 11일과 9월 22일과 12월 30일 거래 세 건이죠, 그죠? 5월 11일 매출 채권 38만 원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다. 이거는 우리가 대손 됐다, 그죠? 그 38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 38만 원. 지금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30만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서 30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뭐라 하죠? 대손 상각비 8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바로 저기 1번 분 아니죠. 맞습니까? 요거는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요 분기네, 그죠? 요거 대손 발생이니까. 다음 제가 이제 붕괴는 요 대손은 우리가 붕괴로 접근하는 게좀 쉽습니다. 그래서 붕괴를 먼저 붕괴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은 요 대손 부분만 제가 붕괴를 하니까 답의 문제 시험 문제에 바로 붕괴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붕괴를 제가 합니다. 9월 22일 날 보세요. 자,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 10만 원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10만 원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습니다. 10만 원. 근데 요거는 언제 거기 들어왔습니까? 작년도 거죠. 그죠? 정기부이니까 뭐라 한다? 그죠? 대손 충당금. 그럼 이제 우리 장부에 다시 10만 원 생겼습니다. 그죠? 대손에 10만 원 생겼는데 이번에 보세요. 12월 말에. 기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750만 원의 6%는 얼마죠? 45만 원. 그죠? 그 45만 원 대손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45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의 충당 10만 원 있죠? 얼마면 될까요? 35만 원. 그죠?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손 충당금 35만 원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뭘 묻습니까?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이 중에서 그죠?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는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이 들어가죠, 그죠? 그 여기 들어갈 거 보세요. 대손상각비 35만 원 있고 여기 있죠. 여기 또 있잖아. 8만 원. 결과는 얼마? 그렇죠? 43만 원이다. 아셨죠? 43만 원. 예.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앞으로 잠깐 하나 돌아보세요. 예. 15번 문제네요, 그죠?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지금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모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니까 15번 한번 보세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을 연수조사법 미주 치시고 연수조사법 그랬습니다. 연령분석법 연수조사법 기일경과 분석법 같은 말입니다. 예, 주로 이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뭐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간별로 대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뭐 3%, 5%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내에는 뭐 2%, 두달 내에는 3%, 또뭐 3개월 내에는 5%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는 기간을 연령으로 보고 그 연령 분석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지금 우리 장부에 대손충당금이 13만 5천 있다 그랬습니다. 대손상에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럼 일단은 아니 그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130만 원에 5% 하니까 6만 5천 원. 80만 원에 10% 하니까 8만 원. 20만 원에 40%도 8만 원. 15만 원에 80%는 12만 원. 그죠? 예, 요거 더 하니까 얼마가 되죠? 34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15번 문제는 결국 이 문제죠. 그죠? 대손 예상을 34만 5천 원 한다.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지금 장부상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 13만 5천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문제를 우리가 요약하면은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대손 예상액은 33만 5천 원인데 장부의 충당금이 13만 5천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 더 추가하면 될까요? 그죠? 요걸 예상 여기 있으니까 빼면 되죠. 그죠? 빼면 얼마? 21만 원. 그럼 똑같네요. 그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21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1만 원. 여기 답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묻는 게 대손 요거 얼마냐 묻고 있죠. 정답 얼마? 21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대손 상각비.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은 뭐 대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었다. 필요한 회계 처리 정기 이전이라 그랬죠. 작년 이전 뭐 재작년 아무튼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나 그저이나 모두 뭐죠? 그렇죠 이거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죠? 그 답은 몇 번? 1,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대손 회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대손 회계에서는 이 부분을 필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하시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원 계정이라는 것은 이 계정, 우리가 지금 방금 예, 봤습니다. 그죠? 요 계정 있죠, 그죠? 요 계정. 외상 매출을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려 보세요. 뭐냐 하면은, 외상 그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팔으면 400원씩 팔았다. 요 중에 대금을 회수했다. 외상으로 400원 팔고 외상 매출금 400원 그중에 300원 회수했다. 그럼 기말 요 12월 말 기말에 외상 잔액 얼마 100원 남아 있죠. 그죠? 그죠? 예. 만약에 작년에 2월 된 기초가 100원 있다면은 작년에 넘어온 돈이 100원 있고 외상으로 팔은 돈이 400원 받을 돈 500원이죠. 500원 중에서 300원 받았다. 그럼 얼마 남아있죠? 200원 남아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이런 T계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계정은 우리 앞으로 매출 채권 계정이다. 외상 매출 계정. 예, 그래서 여기에 기초 외상 매출금이 100원 있었죠. 그죠?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이 400원이다. 이 중에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회수가 300원. 하고 나니까 기말 얼마 남아있죠? 200원 남아있죠. 그죠? 요런 말하면 T계정 흐름이 나오죠. 그죠? 여기 바로 외상 거래 흐름입니다. 기초에 100원이 있었고, 외상으로 팔았다 400원. 그럼 500원 받을 돈 500원이죠. 그 중에 받은 돈 300원 있다. 기말에 남아 200원 남아있죠. 그죠? 이 합계가 항상 같아진다. 그죠? 차변 합계와 대변이 같다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자 여기서 이 기말에 받을 돈 200원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못 받으리라 예상돼 이걸 뭐란다 그죠? 대손 충당이라는 거죠, 그죠? 요 대손 충당을 빼고 나니까 150원 남았죠. 요 돈을 우리 뭐라 부르느냐? 앞으로 우리는 요래 부를 겁니다. 순실현 가치. 아셨죠? 순실현 가치. 기말에 외상값 200원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50원 빼고 나니까 남았는 거 얼마? 150. 요게 이제 실제 내 주머니 들어올 돈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요 50원이라 하는 거. 요걸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의 기초에 넘어왔던 충당이 만약에 100원 있었다. 장인에 넘어왔던 것. 요거는 요 계정입니다. 100원 넘어왔는데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90원 발생했다. 요거 빼야 되죠? 또 추가 예상했다. 추가 40원 했다. 요건 더하죠.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걸 요 추가입니다. 추가.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게 얼마 되죠? 50원이죠. 요 50원이 여기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요거는 대손 발생 90원. 대손 발생이죠, 그죠? 대손 예상은 그런가요? 대손 예상, 그죠? 요거죠, 그죠? 요게 대손 예상입니다. 자, 다시 100원에서 90원 예상돼 발생했습니다. 10원 남아 있잖아. 50원 예상하니까 10원 남아 있으니까 초과분 40원. 요 초과분 40원을 우리는 분개할 때 차변에 대손 상합이 40원. 대변에 대손 충당사 요래 분개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시죠? 예, 그래서 요 부분, 요 흐름. 예,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는 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문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요거 얼마냐 만들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갈라넣기 문제, 이걸 믹스시키기가 문제 만들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험은 주로 나오는 요겁니다. 대손 발생과 예상 부분. 우리 시험은 이 전체, 요게 대손에 관련된 전 부분이죠. 그죠? 전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요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요 부분들은 아주 물론 이제 문제 푸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매출 채권의 흐름, 기초, 외상 매출, 회수, 기말 남아있는 거. 충당 빼고 나니까 손실은 가치다. 요 충당이라는 말은 기초에서 대손의 발생을 빼고 추가는 더하고 기말이죠. 요게 뭐죠? 대손 발생, 요거 대손 예상. 아시죠? 이래서 우리가 대손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요걸 조금 더 추가해드리고 나서 요 부분 있죠? 받으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 외상 부분이 딱 정리가 되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